배호급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get a city map? Here you go. Where is the best place to visit? If you enjoy hiking, Hala Mountain can be beat. 외국인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Can I get a city map? 도시 지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Where is the best place to visit?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인가요? 도민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If you enjoy hiking, Hala Mountain can be beat. 등산을 좋아하시면 한라산이 최고예요. 대화 속 문장 안에 있는 키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get a city map? 도시 지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이 문장 안에 쓰여 있는 문법 포인트를 설명드리면 Can I get plus 명사 패턴이 쓰여 있습니다. 명사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는 상황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패턴이에요. 두 번째 대화 속 문장을 보시면요. Where is the best place to visit? 하고 질문을 했죠.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 문장 안에 쓰여 있는 문법 포인트를 보시면 Where is the best place to? 그 다음 동사 패턴이 쓰여 있어요. Best place 하시면 가장 좋은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동사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인가요? 하고 질문하는 상황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키 패턴들을 사용해서 응용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물 좀 주실래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Can I get? 패턴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물이라는 단어 water만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Can I get some water?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키 패턴을 통한 응용 연습 한번 해볼게요. 수영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인가요? 하고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가장 좋은 곳, best place, 기억나시죠? 네, where is the best place to swim?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use the Wi-Fi here? Sure. Here is the password. Is there any charge? No, it's free. Can I use the Wi-Fi here? 외국인이 질문을 하는 상황이에요. 저 여기서 무선 인터넷 사용할 수 있을까요? Sure. Here is the password. 물론이죠. 여기에 비밀번호 있어요. Is there any charge? 요금이 있나요? No, it's free. 아니에요. 무료예요. Free라는 단어는 자유로운 뜻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무료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화 속 문장 안에 있었던 키 패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use the Wi-Fi here? 여기에서 무선 인터넷 사용할 수 있어요? 하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문장 안에 쓰여 있는 문법 포인트를 보시면요. Can I use plus 명사 패턴이 쓰여 있어요. 제가 명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대화 속 문장을 좀 살펴보시면 Is there any charge? 하고 질문을 했는데 charge라는 단어는 요금이라는 뜻이에요. Is there any charge? 요금이 있나요? 하고 질문을 했는데 이 문장 안에 쓰여 있는 문법 포인트는
Is there any plus 명사라는 패턴이 쓰여 있어요. 명사가 있습니까? 어떤 명사라도 혹시 있나요? 하고 질문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키 패턴들을 사용해서 응용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장실을 사용해도 될까요? 하고 질문해 볼게요. 뭐뭐 해도 됩니까? Can I?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Can I use the restroom?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 패턴을 통한 응용 연습 한번 들어가 볼까요? Is there any 패턴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할인 있어요? 하고 질문해 볼게요. 할인은 discount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s there any discount?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Can I get a city map? Here you go. Where is the best place to visit? If you enjoy hiking, Hala Mountain can be beat. Hala Mountain can't be beat. 'Can I use the Wi-Fi here?' Sure. Here is the password. Is there any charge? No, it's free. 오늘은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키 패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이 도민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Bye.